아이스로 달라고 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뜨거운 커피로 받아버렸네요. 이게 제일 고소한 맛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더운데 도저히 뜨거운 거를 마실 수 없겠어서 얼음을 좀 달라 해서 아이스로 바꿔왔습니다. 하나 시켰는데 두 개 된 느낌. 프렌치라는 커피예요. 확실히 엄청 다크하고 엄청 진합니다. 커피를 들고 이 앞에 첼시 마켓이 있는데 저번 주에 먹었던 그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피자를 먹을까 하다가 더 유명한 타코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타코집을 시간이 있으니까 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기네요. 로스 타코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냥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임이 프리여서 그리고 이 타코를 들고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번에 피자 먹었던 곳인데 비주얼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먹기. 콘이 옥수수 콘인데 냄새가 되게 좋네요. 분명히 맛있긴 한데 이게 줄이 너무 길고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기대 이상의 맛은 아닌데 나쁘지 않습니다. 좀 가성비 타코인 것 같아요. 두 개에서 한 10달러? 저렴한 편? 과카몰리가 맛있네. 그리고 오늘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날 건데 제가 요리를 대접하기로 해서 오늘 친구네 집에서 요리를 할 겁니다. 재료는 어제 다 사놨는데 한국인들과 모처럼 밥을 먹는 거니까 4월에 제철 요리가 뭐가 있나를 좀 검색해보고 한국식 찌개 쭈꾸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마트를 갔는데 생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굴을 무쳐서 수육까지 해볼 겁니다. 감동해줘 얘들아. 자, 이게 친구네 집에 왔는데 여기는 뉴욕 맨하튼의 미드타운에 있는 36층 럭셔리 아파트고 여기는 윤미와 루이스 양입니다. 자, 먼저 쭈꾸미 소스를 만들 거고요.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3큰술, 간장 2큰술. 아기사냥 불 한 스푼, 다진 마늘 하나. 그래서 설탕 떨어지는 거 너무 힘들다. 그 올리고당 대용. 자, 에피타이저로 만들 두부 샐러드. 저번에 윤미 한번 해준 적 있는데 다시 오늘 보여줄게. 두부는 그냥 큐브 모양으로. 누군가 보고 있으려니까 긴장이 되네. 일단 이 두부에 물기를 쫙 빼준 다음에 당근을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감자. 마른 팬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조금 구워줄 거고 여기다가
다짓말해. 그렇지, 머리 들어봐. 좋아! 어, 이뻐 이뻐! 제가 서투로 보이는 이유는 제 주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그냥 날라다니는데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팥마늘 좀 부어졌으면 올리브유를 조금 더 넣고 당근을 그리고 이 포인트 방울토마토 이거를 즙을 짜서 넣습니다. 모이스처라이징 올리브유 5큰술 간장 3큰술 참기름도 3큰술인데 진한 참기름에서 2큰술만 넣을게. 다진 마늘 1큰술 후추를 적당량. 이거는 간장이랑 올리브유가 잘 안 섞여가지고 잘 섞어줘야 돼. 소스는 그러면 이렇게 끄시고 샐러드를 좀 뿌리고 시작도 전에 와인부터 깠죠. 야. 이러고 있으면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래, 에어프라이에 넣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 쭈꾸미 손질은 처음인데 조금 겁이 나네요. 이게 됐는데? 그...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요렇게 내장이 있단 말이지. 거라서 오. 괜찮아? 많이 뜨거워? 진짜 맛있어. 맛있어. 다음으로는 수육을 할 거고요. 고기는 수육용 고기를 샀고 식용유를 조금 둘렀어요. 이렇게 데웠으면 그리고 불은 중불. 여기다가 간장 그냥 종이컵 3분의 1 정도? 대파 넣고 마늘 넣고 이거는 솔직히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만약에 있다면 청우추? 중불로 30분 끓이고 뒤집어서 30분. 오빠 잘 먹을게. 오빠 잘 먹겠습니다. 어, 저런 거 맛있다. 언제 마지막에 너무 나 잘 익었어. 엄청 야들야들하게 된 것 같아요. 열심히 대롱할게. 쭈꾸미를 살짝 데쳐줄 겁니다. 기름을 살짝 뿌리고 이렇게 볶아지고 나서 통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후리그케.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으스러져. 너무 없어요? 네? 이거 복림보 아니에요? 네. 불고쌈과 제철 쭈꾸미 볶음. 유미가 파리에서 사온 와인.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어 오빠. 정말 의식하기는 아 짠. 야. 고맙습니다. 불 진짜 맛있다. 나 통증이 해야 재밌지. 가지고 카메라만 틀면 막. 아 뭐야? 아 여기 찍고 있어. 아예 몰랐어. 못 찍겠어. 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방금 그거 아니지? 이거 또. 뭐 원래 달콤당하는 건데 많이. 나는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를 들면 말을 하지 않아. 진짜 놀랐다. 안녕하세요. 촬영 고생하셨어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촬영하신 시민. 자, 나 말하면 안 되는가? 나 시민이었다.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누가 마피아일 것 같은지? 주영이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리고 빨리 게임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죽이지 않았을까? 벅치기. 자, 장디 한번 먼저 할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 주영 씨 어펜 나오고. 저? 아니지, 이러면은 얘가 예. 마피아 두 명이고 시민이 두 명이잖아. 마피아지. 게임 끝났어. 이 물질 한 명이 뻔한데. 바보였다. 한번 더, 한번 더. 어제 이거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 중에 하나인 피자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 원래 브루클린에 있는 에이스 피자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감동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맨하탄에도 이제 체인점이 하나 있어서 맨하탄에 있는 에이스 피자 록펠러 타워 지하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있다. 브루클린에 있는 게 본점이고, 여기는 비교적 좀 한산한 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는 조금 크기가 크네. 세 개를 먹고 싶었었는데 두 개 시키기 되게 잘한 것 같아. 지금 여기 록펠러 센터 앞에 있는 그 광장 같은 데에서 밖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킹스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종종 알아듣겠고 종종 못 알아듣겠다. 빵이 맛있어 보이네. 이건 무슨 빵이라고 해? 약간 슈. 이게 무슨 오늘의 수프인데 뭐라 뭐라 말씀하셨는데 뭔지 모르겠어. 너무 쉬워. 그리고 창한 수프 자체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내 취향은 아닌 걸로. 확실히 입맛은 뭔가 좀 산다. 배고파졌어. Yeah, perfect. Excellent. Thank you. T-bone steak랑 그리고 버섯입니다. 너무 크다. 고기. 스테이크 소스를 달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모든 걸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음악도 담아서 뭐 진짜 카메라랑 대화를 하지 않아서. 이게 엄청 야들야들하고 이게 되게 고기고기. 확실히 스틱스 괜찮긴한데 소금 찍어 먹는 게 나은 또 내 취향인 것 같아. 다른 데는 안 먹어봐서 비교가 안 돼. 가격은 되게 저렴하네요.